아, 이번에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종료하는 실제 방법이 어떻게 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의 생성입니다. 프로세스는 먼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고, 먼저 실행이 된다고 해서 먼저 실행이 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부모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 children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했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부모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이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생성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추리 관계, 추리를 형성하게 된다. 네, 나무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게 되겠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OS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세스 ID, Identifier라는 숫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때 OS에 따라서 생성되는 그 child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 간에 자원을 어떻게 하는가? 자원을 공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모든 리소스를 부모 프로세스나 자식 프로세스와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식 프로세스가 일정 부분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가 자원을 아예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 프로세스와 차일드 프로세스가 동시성을 띠고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케이스는 부모 프로세스는 차일드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의 추리를 좀 보이고 계신데, 맨 처음에 리눅스 시스템이 부팅이 되고 난 후에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 init라는 프로세스고요. 이 init 프로세스가 init 프로세스가 있고 이 시작 프로세스가 로그인 프로세스, 케이스레드 프로세스, 그다음에 sshd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그인 다음에는 배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ps라는 명령과 emaccs라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실행하는 관계를 예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 예제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스페이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할당이 됐을 때 코드 부분, 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런 영역들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새로운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child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다 로드해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 개의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메모리 영역을 가지게 되고요. 그 영역에 똑같은 카피본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고, exec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이 포크로 생성된 메모리 영역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로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포크를 이용해서 그 부모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요. 이때 부모 프로세스는 웨이트 상태로 가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차일드 프로세스는 EXEC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맨 마지막에 종료하고 다시 종료가 되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찾은 메모리 용역은 이제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웨이트라는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수행이 끝난 차일드 프로세스를 회수하게 되고요. 나머지 작업을 부모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인크루드 하고, 그다음에 먼저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새로 생성할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를 위한 아이디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지금 선언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11번 라인에서 포크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메모리 영역에 현재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특정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차일드에 대한 메모리 영역이 다나 똑같이 카피본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 포크라는 함수가 호출된 시점에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OS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13번 라인에 보면은 이 포크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부터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리턴되는 값이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에러가 생긴 거고요. 정상적으로 프로세서 생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리턴되는 값이 PID 값이 0이다. 자, 이 경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두개이 순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의 수행은 부모 프로세스나 차일드 프로세스나 똑같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 코드 부분은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PID 값이 차일드 프로세스의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의 ID 값이 리턴이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큰 값이 될 거고요.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마찬가지 차일드 프로세스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될 텐데 차일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리턴되는 값이 0을 리턴받습니다. 자신이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자기 원래 그 자체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때 0을 리턴받게 되고 따라서 child 프로세스는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child 프로세스는 exec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 execlp라는 프로그램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리스트 명령어가 그 메모리 영역에 리스트 명령어도 하나의 이게 또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실행 코드 부분이 여기를 채워서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arent 프로세스는 여기 wait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생성한 child 프로세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종료가 되면 이 wait라는 시스템 콜 때문에 OS가 child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이후에 parent 프로세스는 child가 끝났다 이런 의미로 출력하고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gcc-option f 즉 실행 파일 이름을 f로 하고요. fork.c라는 소스 코드로 입력됐으니까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렇게 보면 포크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렉토리 점 슬래시 F로 실행하시면 child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list 명령어가 수행이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ist 명령어 다음에 본 프로세스가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종류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각각의 프로세스가 마지막 문장에서 엑스트라는 그런 시스템 콜을 호출함으로써 종류가 되고요. 그러면 부모 페런츠 입장에서는 웨이트라는 그런 함수를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그 차일드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의 모든 그 리소스들은 이제 OS에 의해서 회수가 될 거고요. 이렇게 종료를 할 수도 있고 강제로 parents가 abort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child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OS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모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즉 수행하던 걸 멈추게 되고 터미네이션 되게 되면 OS가 사용하던 그 호출했던 모든 child 프로세스가 다 종료가 되는 그런 경우를 캐스케이딩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연속해서 계속 child가 모두 다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도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살펴본 거는 이렇게 wait라고 하는 게 우리가 null 함수를 집어넣었었는데 그 wait 즉그 null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return 될때 어떤 값, 즉 child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때 return해 주는 값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고 또는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 개념이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현재 이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는 중에 child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child 프로세스가 종료를 했는데 즉 터미네이션 됐는데 이 부모 프로세스가 wait 함수 즉 child 프로세스가 끝난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이 OS는 종료된 이 child 프로세스를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스템에서 계속 실제적으로 child 프로세스는 종료가 됐으나 이 메모리에 있는 그런 값들은 해지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거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정리가 안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ait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요. 고아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child 프로세스는 현재 수행이 되고 있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이미 종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프로세스에서 강제로 해제가 될 수도 종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고아 프로세스가 될 거고 언젠가는 얘도 종료가 될 거면 종료가 되면 터미네이션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 고아 프로세스에다가 나중에 좀비 프로세스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웹 브라우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프로세스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프로세스를 갖다 사용합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유저 인터페이스와 디스크라든지 네트워크 IO 쪽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렌더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HTML이라든지 HTML 태그를 갖다 이해해서 화면에 표시해준다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프로세스가 담당을 하고 플러그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라우저와 같이 연동이 돼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을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기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다른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세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뭐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